맥기를 터키처럼. 칼국수가 사라졌어. 여기다. 통칼국수. 이건데? 아, 닫았어. 어우, 닫았어. 요거였는데, 내가 봤던 거. 아, 여기 진짜 먹고 싶었는데. 맛있게 보이죠? 순대 꽃밥? 곱창볶음 오도할 때 제육볶음. 이제 그, 제가 업무 처리 다 했어요. 딴 데 갈까? 난 밥 먹고 싶어. 이게 술 안 주지. 어디 가야 되지? 밥 먹으러? 시장 여기 밥 먹을 데가 없어요. 여기 다 닫았어. 뭐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. 어? 여기 뭐야? 순댓국. 어? 아니 먹어볼까? 순댓국 하는지 여쭤보면 돼. 카드도 순댓국. 뭐, 또 뭐 있어요? 여기 메뉴판. 그럼 칼국수랑 순댓국밥 이렇게 일단 주세요. 따로 따로 해줘요? 네. 나 빨리 먹고 가야 될 것 같아. 나 무서워. 눈치 보여. 눈치 보여. 눈치가. 초보자들은 오지 마세요. 저처럼 쫄아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와, 대박. 맛있겠다. 칼국수 가져올게요. 감사합니다. 오, 잘 먹겠습니다. 와, 근데 냄새는 합격. 국물 반, 고기 반. 오, 좋은데? 좋은데? 네. 오,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네. 오. 밥 한 숟가락에 열무김치. 열무김치 대박이다. 이렇게 얹어가지고. 아, 감사합니다. 우와. 막걸리 먹을까? 칼국수를 먹어볼게요. 칼국수는 딱 그 감자 수제비 칼국수 같은 느낌? 오, 완전 쫄깃쫄깃해 보여요. 진짜 태어난 누나. 떨어진 거 먹지 마요. 네. 칼국수 좋아요. 와, 이거는 김치찌개 끓이면 맛있을 김치다. 엄청 묵은지. 순서볶음. 막걸리 하나만. 에? 진짜로? 응, 막걸리. 어머니, 막걸리 하나만 주세요. 예, 예, 막걸리요? 네. 아, 뭐래, 안 나오고. 이거 막걸리 한 잔만 하겠습니다. 안녕, 어린이들. 나는 마셔야겠어. 곱창볶음 돼요? 곱창볶음 돼요? 그거 해주세요. 네. 전체 메뉴 싹 다 먹으면 저 파산대로. 파산보다는 나 여기 스타 대 스타. 나는 그렇게 관심 받기 싫어요. 아, 막걸리 맛있네. 딴 것도 시켜 먹을 거예요? 네. 원래 연휴 전날에 술 마셔줘야 돼. 이거에 먼지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
먹어야지. 아, 좋네. 여기 어디지? 성호시장 성남. 여러분도 한잔하십시오. 아, 이거 시디고 진짜 맛있어. 아니 이렇게 차 대신 나온 게 있잖아요. 사장님 공깃밥 세 개만 더 주세요. 밥 세 개요? 밥 세 개요. 밥이요? 네. 밥 세 개를요? 네. 그거 아이언으로? 네. 얼무김치랑 칼국수랑 뭐라 할까? 여기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. 저 이제 적응했어요. 약간 술을 찍으러 올라오니까 이제 아저씨들이랑 따로 또 친해질 수 있어. 완전 적응했어. 와, 순대국밥이 미쳤다, 야. 돼지국밥. 순대국밥이 아니라 돼지국밥인데. 물인 게 하나도 안 나고요. 부산보다 맛있는 것 같아. 그런 거 없이 세단에 앉아버리고 대신 뭐냐면 얼굴에 뒤에 먹을 게 없네. 전 왔으니까 전이라도 먹읍시다. 자, 산적. 자, 여러분들이 환장하시는 산적. 이 집 잘하네. 짠. 자, 또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해주신 동그랑땡이 취향이라고 하신 분. 동그랑땡 취향스. 그리고 동태전. 동태전은 정말 맛있는 친구거든요, 동태전은. 근데 중간에 먹다가 가시가 걸리면 기분이 확 다운돼. 알죠, 그 느낌. 뭐라고 경상도에서 하나도 안 되는데 뭘 1년에 좋아하는 술집에서 귀에 들어가면 또 이러고. 맞아, 가시 먹고 나면 동태서 손 안 돼. 인정. 이거 곱창볶음 집사람한테 해서 라면 왔다. 네, 아, 감사합니다. 와, 라면 맛있겠다. 이렇게 아쉬워. 이모님 요리 잘해. 아, 여기 곱창볶음 진짜 맛있어요. 추천하는 거, 곱창볶음이랑 순대국밥. 진짜 와우. 나 여기 단골 될 것 같아. 성남의 성호시장. 소식이 여러분, 장수의 비결입니다. 근데 난 장수까지는 하고 싶잖아. 나는 그냥 집단이 살 정도만 살고 가다 가면 돼. 아, 이거 좀. 김치랑 라면. 이거 알죠?
와. 밥 여기 있어요. 밥이랑 쌍추랑 이렇게 해서 맛있어. 고추를 먹으면 안 되겠다. 완전 매워요. 고추 빼고 먹어요. 빼는 중. 나 마지막 잔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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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짠! 이렇게 오늘 여기 성모시장의 두꺼비 전문 순대에서 순대국밥과 그 외 기타 등등을 먹어봤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순대국밥인데 순대 없는 순대국밥이랑 곱창볶음에다가 막걸리 한잔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오랜만에 노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한번 가까우시다면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!